글로벌 인터넷 방송 중계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트위치는 망 이용료 부담을 이유로 2017년 7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지 7년 만인 내년 2월부터 한국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트위치는 한국에서 트위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다면서 최대 화질을 조정해 비용을 다소 절감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위치는 그간 네트워크 비용을 이유로 국내 서비스를 제한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30일에는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영상 최대 해상도를 축소했고 11월에는 다시 보기 기능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